지난 영상에서는 의식이동이라는 특이한 방식의 불멸을 얻을 수 있는 목걸이 SCP-963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963은 수많은 연구에도 영혼을 빼내는 방법이나 다른 영혼을 넣는 방법은 알아내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 브라이트 박사가 963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브라이트 박사는 963을 얻기 전부터 재단 내에서 돌더하기 아이 박사로 유명했던 인물로 불멸을 얻은 이후로 그 똘끼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네임드 박사 중 한 명인 브라이트 박사에 대한 이야기와 963의 특수격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브라이트가 처음 재단과 인연을 맺은 것은 브라이트의 남동생이 SCP로서 재단에 확보되었을 무렵. 브라이트의 남동생은 다른 사람의 상처나 병을 자신에게 옮겨올 수 있는 변칙성을 가진 존재로 즉시 SCP-590으로 지정되었지만 특별한 변칙성 없이 생체공학과 이상유전학 분야에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던 브라이트 박사는 연구원으로서 재단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이후 다양한 연구와 실험에 참여하며 높은 성과를 냈지만 963 연구를 맡던 도중 불행히도 아벨의 탈주 사건에 휘말려 963의 주인이 되는데요. 네, 불멸의 브라이트 박사. 이것이 바로 현재 브라이트 박사의 상태랍니다. 사실 처음만 해도 브라이트 박사와 963의 처분에 대해 재단 상부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답니다. 브라이트 박사는 개팍한 성격부터 험악한 말버릇, 그리고 개짜라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는 예상불가의 행동 등등 불멸의 능력을 얻기 전부터 이미 요원들과 박사들 사이에서 개짜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 게다가 SCP에 대한 이해도까지 넘사벽인 터라 브라이트가 963의 능력을 이용해 어떤 짓을 벌일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처음만 해도 963과 브라이트 박사에게는 상당히 다양한 제약이 있었는데요. 가령 함부로 다른 이에게 963을 넘길 수 없도록 반드시 이마나 손등에 963을 부착해야 한다거나 963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브라이트 박사의 복제인간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963을 착용한 지 30일이 되는 즉시 대상을 제거하고 다른 몸으로 옮기는 등 963 사용에 대한 까다로운 관리는 기본. 963을 위험한 SCP들에게 실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라이트 박사가 유클리드 이상의 SCP에게 접근을 시도할 시 즉시 제거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SCP들이 가득한 제17기지에 대한 출입을 아예 금지시키는 등 브라이트 박사의 활동에 대한 제약도 많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브라이트 박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인간형 SCP로 구성된 브라이트 군단을 만들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브라이트 박사라면 반란을 위해서가 아닌 장난으로라도 충분히 시도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양한 검증을 통해 브라이트 박사가 재단에 충성한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부분의 제약이 해제된 상태랍니다. 실제로 현재는 선정된 대상에게 963을 착용시켜 브라이트 박사가 다양한 연구와 실험에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963을 눈에 보이게만 착용한다면 편하게 목에 거는 것도 허용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사망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이 지나도 굳이 다른 몸으로 옮길 필요가 없답니다. 또한 제17기지에 대한 출입은 물론 다양한 SCP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963에게 봉인되기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 오히려 현재는 최고 등급의 보안 등급을 부여받고 각종 기지를 관리하는 감독관이자 이상유전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재단의 네임드 박사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 하지만 재단에 대한 충성심과 브라이트 박사의 똘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가 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상태의 브라이트 박사는 한층 더 심해진 똘끼로 별의별 요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가령 브라이트의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보는 것,
실제로 다양한 죽음을 시도하는 것을 꽤나 즐기고 있으며 신입 박사들을 괴롭히는 등 다양한 SCP들을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 사용하려 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심하게는 아벨과 카인, 그리고 681을 싸우게 만들고 표를 팔아먹으려는 요상한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자신을 SCP 취급하는 후배 박사를 응징하기 위해 총기 사고를 위장해 다리를 싸버리는 것도 서슴치 않으며 재단의 기밀 문서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풀어버리기도 하는 등 사실 재단 입장에서는 당장 잘라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재단에는 브라이트 박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적힌 문서가 따로 존재할 정도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재단은 유능한 데다 죽지도 않는 브라이트 박사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탓에 다양한 실험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재단의 최고 돌플러스 아이 브라이트 박사와 963의 격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브라이트 박사 말고도 다양한 매력을 지닌 재단 박사들에 대해서도 차차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